주남이 결혼하려나? 순진한 게 어딨어. 백녀호 같은 거 만난 거 아니야?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번도 넘게 올라갔어요. 난 비행기 값 없어서 한국도 거의 못 나가는데 친구 녀석들은 방학 때마다 돌아가면서 와요. 코스 정해져 있어요. 쌍둥이 빌딩,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. 맞아요. 한 번은 자유의 여신상 올라가는데 나선형 계단이잖아요. 미국 여자 거대 히프 보면서 올라갔어요. 너무 재밌다. 줘볼래요? 아, 미안요. 입에 안 대고 살았는데 맛있게 드시니까. 아는 사람 누가 보면 참 소태라고 성격 마음에 들어. 얘기 재밌게 잘 들어주고 모자가 오랜만에 데이트하시나 봄. 어머니는요? 외출하셨어요? 네, 나가셔서 아직 안 들어오세요. 꺼져 있어요. 두 분이서 모처럼 데이트하시나 했더니. 이 실장한테 해보셨어요? 이 실장은 몰라요, 외출하신 것도. 엄마 운전 잘 안 하시는데? 차도 그대로요. 누가 픽업해 모셔갔나 봐요. 지인 댁에 초대받아 가시면 흔히 늦으세요. 이상해요. 왜요? 배가 하나도 안 불러요. 그러게요. 알겠다. 왠지 알아요? 와인을 안 마셔 그런가? 얘기 많이 해서요. 식사하면서 내내 얘기했잖아요. 말하는 게 그만큼 칼로리 소모예요. 아,